리뷰입니다. 네, 오늘은 썸네일 찍다가 계란이 터졌는데 간장새우장, 양념새우장입니다. 쿠켓에서 샀고요. 이런 사진을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너무 먹고 싶어서 샀습니다. 간장새우장, 양념새우장 1kg씩 다 올렸고요. 계란 누른다 2개, 날치알 조금씩이랑 밥 4공기. 저번에 제가 그 간장게장 했을 때도 2공기 했다가 밥을 2그릇만 하기에는 그래 생각이 짧았네. 어차피 나는 장류를 먹을 때 밥을 되게 많이 먹는구나 라고 알아서 4공기 미리 했습니다. 간장새우장은 이렇게 꼬리가 달려있거든요 원래. 근데 먹기 편하라고 제가 한 3, 4개 빼고는 꼬리를 다 뗐어요. 그리고 양념새우장은 원래 꼬리가 안 붙어있습니다. 새우부터 먹어볼게요. 와, 아니 아까 사실 세팅하면서 좀 먹었어. 진짜 맛있더라고. 이렇게 계란이랑 밥이랑 안 짜요 여러분. 안 짜고 새우가 통통하니 뽀득뽀득 씹히는 게 너무 맛있습니다. 이번 양념도 양념. 양념이 간장보다 조금 더 작더라고요. 난 양념도 너무 맛있어. 양념은 조금 달짝한 편이긴 한데 그냥 게장 양념 그런 양념 게장 같은 양념에서 조금 더 달짝한 느낌? 와, 행복하다. 꼬리 달린 새우부터 빨리 먹어 치우고 얘도 착해서 밥이랑
솔직히 말해서 둘 다 짠거나 매운맛보다는 단맛이 더 많이 나거든요? 많이 먹기 짜지 않기는 한데 조금 달아서 물리는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래, 저번에 게장은 진짜 약간 역대급으로 맛있었달까? 얘는 좀 달아요. 진짜 처음엔 진짜 맛있는데 먹다 보면 질립니다. 조금씩 먹기 더 맛있는 거는 요쪽 간장 쪽이고요. 많이 먹기 질리지 않는 거는 요쪽 양념 쪽이에요. 왜냐면은 간장이 이게 새우가 되게 간장 새우가 훨씬 더 똥똥하거든요. 새우 식감도 간장이 훨씬 더 좋은데 간장 양념이 안 짠 건 좋아. 안 짠 건 좋은데 달아요. 양념은 조금 매콤한 맛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조금 낫긴 한데 양념도 답니다. 기본적인 양념 베이스 자체가 단 것 같아요. 일단 되게 맛있긴 해요. 맛있고 이게 1kg에 1kg에 만원대 후반이었나? 그래가지고 두 개 사봤자 4만원이 안 됐었어요. 가성비는 진짜 좋아요. 왜냐면은 저는 이걸 남겼다가 다음 끼니에 먹을 거거든요? 그대로 보관해놨다가. 여러분 아시죠? 죄송해요. 전 먹고 싶으면 거기서 딱 끝이에요. 맛있어요. 저는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 이게 아니라 많이 다 먹으려 했는데 다 먹지는 못하겠다. 그냥 평소대로 두 공기 할 거예요. 그때 게장이 충격적으로 맛있어가지고 이번에도 네 공기 다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더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. 여러분 남겨서 죄송합니다. 요거는 그대로 이제 랩으로 씌워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뭐 저녁으로나 이렇게 먹을 거예요. 저처럼 1kg짜리가 아니더라도 300g짜리인가 뭐 그렇게도 파는 것 같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드셔보시면 그냥 딱 한 끼 식사로 알맞은 정도일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요. 오늘은 여기서 끝.